강아지 입양 A to G.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강아지 한 마리 더 입양해도 될까요?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아, 이건 저는 답이 없는 부분인데, 우선은 누군가가 강아지 한 마리 더 키운다 그러면 저는 우선 말려요. 하지 마. 일부러 제가 떠보는 거예요. 하지 마. 계속 보면 또 물어보거든요. 하지 마. 하지 마. 근데 계속 물어보는 사람들한테는 그때부터 아, 이 사람은 정말 좀 키우고 싶고 준비가 돼 있는가 보구나 하면서 공부를 시키기 시작하죠. 가장 먼저 뭐 세나게 잘 보신 분들 아니면 얼마 전에 성별 특성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성으로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저는 셋 이상은 완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성별 조합이 깨지기 시작하면 거기서 또 문제가 일어나요. 남자아이 여자아이만 살면 뭐 서로 안 친할지는 몰라도 웬만하면 안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보호자가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근데 여기서 한 아이가 더 늘어나면 이제 성별 조합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뭔가 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는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얘네들이 원래 착하거나 아니면 보호자가 열심히 공평하게 교육을 시켜주거나. 그래서 다견가구 상당히 어려운데 또 많은 설친이님들께서 아유 그냥 설친이가 네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이밀님, 10살 강아지를 10년 동안 외동으로 키우다가 한 마리 더 입양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주의해야 할 게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원래 있던 아이의 성격. 질투심 같은 거 없어야 되고요. 10살 아이가 스트레스에 너무 민감하지 않아야 돼요. 이건 보호자가 가장 잘 알거든요. 실제로 오늘 그 교육 오신 분도 임시보호하는 아이가 공격성이 있어서 교육을 오셨는데 지금 교육 되게 많이 잘 됐고 빨리 입양을 보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있던 아이가 같이 만나지도 않고 공간 분리를 해줬는데 한 달 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건강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원래 조금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질투심도 있던 아이니까. 그래서 우리 집 강아지가 질투심이 있다거나 아니면 건강상에 조금 문제가 있으면 저는 조금 더 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좀 활발하고 다른 강아지들과의 사회성도 좋고 내가 봤더니 질투도 별로 없고 영역 방어 공격성도 없었다. 그러면 이제 데리고 오실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가 다른 성별. 중성화 유무와 상관없이 다른 성별. 그리고 10살 아이니까 애기 강아지 데리고 오지 마세요. 10살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에너지 레벨이 완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 입양을 한다면 유기견을 입양을 하게 되면 한 4, 5살? 아 이제 놀 만큼 놀아봤고 아 이제 나도 좀 놀 때만 놀래. 그냥 평소 땐 좀 쉴래. 이런 아이들이 잘 맞을 수 있습니다. 네. 하비는 말티푸. 말티푸를 키우고 있는데요. 둘째 입양 계획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몇 살쯤 데리고 오면 첫째가 몇 살쯤 데리고 오면 좋을까요? 그리고 같은 종이 좋을까요? 첫째는 여아입니다. 네. 아, 네. 둘째는 남아여야 되고요. 그리고 한 2, 3살? 2, 3살 정도. 나이 차이가 너무 안 나도 싸웁니다. 한 2살 정도? 2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같은 종이 조금 더 친하게 지내고 익숙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1차 사회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눈 떠서 가장 오랫동안 살부비고 뭐 깨물고 놀고 한 게 같은 종이기 때문에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 같은 종끼리 조금 더 친근감을 보인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종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네. 피해야 할 종이 있어요? 혹시 그분이? 아, 갑자기 여기서 대형견, 갑툭 대형견 그런 분들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 있으신데 첫째가 갈수록 늙어가는 게 보이게 될 거예요. 왜냐면 대형견들은 처음에 조금 안 돼. 그러니까 올 때부터 첫째만 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어떻게 막 얘가 혼내고 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날이 갈수록 그냥 막 미친 듯이 커가지고 약간 중견 됐는데 놀아달라고 하면 첫째들이 미칩니다. 막. 그래서 몸집 크기도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돼요. 네, 어느 정도는 비슷한 게 낫습니다. 이민선님, 10살 수컷 시추를 키우고 있어요. 이사가면 5-6개월 믹스견 암컷 한 마리를 입양 예정입니다. 서로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우선 수컷과 암컷 좋아요.
10살이라도 남자니까요. 네. 이건 좋은데 우리 수컷 시추 아이가 고생을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예상컨대 아마 이런 시나리오로 흘러갈 거예요. 시추가 다 양보를 할 거예요. 시추가 벌써 지금 예정이라고 한 거 보면 벌써 이제 데리고 오시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시추가 많이 조금 고생을 할 거예요. 근데 전 시추를 되게 좋아하는 게 애들이 그냥 착하고 무던하고 막 별로 표현도 잘 안 해요. 다 피하고 막 양보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기엔 얘가 그냥 착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원래 있던 10살 수컷 시추한테 조금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보호자님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혼자 있는 시간과 공간도 조금 마련해 주시고 그 시간 동안에는 내가 우리 5, 6개월 이 친구, 믹스 친구랑 놀아줘야 돼요. 내가 바쁘다고 자꾸 이 둘이서 놀게 하면 그러다가 수컷 시추 아이 많이 힘듭니다. 얘한테 다 맡기지 말고 보호자님이 할아버지 오빠한테 덜 귀찮게 하도록 보호자님의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엘리님, 네 4살짜리 치와와 한 마리를 키우고 있고 둘째를 드릴 생각인데요. 아기 강아지여야 할까요? 첫째보다 어린 성견도 괜찮을지 둘이 사이가 틀어지지 않게 합사하는 방법이 이 합사 방법 되게 중요한데요. 얘는 실제로 물지 않고 하지 말라는 표현만 한다. 그래서 그냥 둘이서 지지고 볶고 니네들끼리 알아서 룰을 형성해 하고 났어요. 3일 만에 친해졌습니다. 저는 동물들끼리의 룰을 그냥 더 만들려고 뒀어요. 근데 실제로 다른 강아지나 사람을 한 번이라도 구멍이 날 정도로 물어본 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방법은 쓰면 안 돼요. 진짜 천천히. 처음에는 공간 분리해서 시야도 보이지 않게 공간 분리해서 냄새만 계속 여기 있는 입을 저기 갖다 놓고 여기 있는 입을 저기 갖다 놓고 냄새 계속 익숙해지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서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뭐 캔넬 안에 넣어놓고 하나이는 풀어놓고 이걸 또 바꿔가면서 해주고요. 그리고 그렇게 정말 뭐 2, 3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히 만나게 해주는 게 좋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이것보다는 빨리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원래 있던 아이들한테는 두 번째 온 아이가 불러들어온 돌인데 엄마가 얘 편을 들고 있어. 그때부터 얘는 미워지기 시작하고 엄마 아빠도 미워지기 시작하고 뭔가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강아지들의 룰은 자기네들끼리 결정하게 하고 어느 정도 존중해 주는 게 다견 가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왜 자꾸 한 마리 더 입양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고 싶으면 많이 입양해서 유기견 입양도 많이 하고 해서 하는 네. 거잖아요. 이거 제가 제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다견 가구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관리하면 진짜 이것보다 좋을 수 없어요. 진짜 이것보다 좋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걸 너무 무턱대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전문가 입장에서는 하세요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겁을 주고 하지 말라고 계속 겁을 주고 그럼에도 내가 하겠다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하지 말라고 하면 왜 하지 말라는지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좀 해요. 근데 그걸 봐놓고서 와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계속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요. 얘네들끼리 뭐 질투 때문에 싸울 거고 보호자가 중간에서 잘해야 될 거고 이런 안 좋은 점들을 얘기하면 예측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견 가구가 왔을 때 얘네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도 아 이거 그때 거기서 봤어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라고 좀 안심을 하게 되는데 그냥 얘네 둘끼리 행복할 거야 라고 데리고 왔다가 싸우기 시작하면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다견 가구는 진짜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우리 설친이 여러분들 더 좋은 반려견 문화를 위해서 더욱더 설쳐주시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